안녕하세요. 오, 시즈 안녕 해야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 모든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뭐 연락 끊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 꼭 한번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닿은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보낸 거예요? 보니가 지금 한 살 조금 넘었거든요. 1년 만에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그때? 1년 만에. 앉아 계세요. 제가 보니께 볼게요. 보니가 지금 숨어 있어서 보니 이리 오련. 보니야! 털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죠? 보니야! 일로 들어와요? 야, 너 보고 오라는 게 아닌데? 시즈야? 보니 기억나? 알아보겠어? 누구야, 누구? 놀랬어. 놀랬어? 누구야? 할머니. 엄마가 오고 지금 다섯 명이 다 온 거예요? 네네네. 어미묘를 비롯해서 형제 한 배에서 나왔던 형제 다섯이 다 나온 거예요. 얘가 막내, 뭐 우리 막내인데. 막내? 막내? 막내. 보니가 셋째예요? 보니가 셋째? 셋째. 야야, 네가 형이야. 야, 가서 공기 좀 잡아봐. 셋째야. 우리 넷째. 범이. 아, 범이구나. 보니야. 가서 공기를 잡아. 하악질했어. 야, 공기 잡았어 지금. 범이가 모모한테 공기 잡았어. 옆에 있는 애는 그러면은 자 준이. 준아. 도준이 안녕. 지영. 야, 아들 부잣집 막내딸이네. 오형제인 줄 알았어. 어머, 너무 예쁘다. 엄마의 모습을 퓨퓨. 누구야? 엄마야, 엄마. 엄마의 모습을 퓨퓨. 누구야? 하악질은 안 하네요. 잠깐만. 아직 눈이 안 맞추셨거든요. 이 고양이들이 눈이 딱 맞추시면 아이, 하네. 바니야. 딸. 바니야. 보니. 보니야. 엄마, 보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모르겠어? 코에 핑크색이 똑같은 것 같아. 자, 알아볼까? 지금 1년 못 본 거죠, 1년. 딱 1년 만이죠. 네, 1년 만이죠. 뭘 알아봐. 1도 감동 없는 표정이야. 내가 이 프로 지금 얼마나 했는데 당연히 보면 모를 것 이게 같은데. 이게 뭐야라는 표정으로. 자, 알아볼까, 과연. 지금 1년 못 본 거죠, 1년. 딱 1년 만이죠. 네, 1년 만이죠. 자, 갑시다. 자, 일로 와봐. 조금 더 가까이. 반이는 알아보는 것 같아. 아니야, 알아보겠죠? 자, 기억해봐. 뇌세포를 살려. 아니야, 보니지, 보니. 뽀뽀뽀뽀.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뽀뽀. 이러면 알 수도 있어요. 유전자가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뇌주들이 또 역시 또 수선 떠네요. 예. 오바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뭔가 드라마에서 1년 만에 만나는 모자상봉 뭐 약간 이런 그 감성적으로는 뭔가 이런 거를 꿈꾸죠. 서로의 냄새를 맡고 야옹 하더니 갑자기 서로를 이렇게 그루밍 해주는. 아, 너무 예쁘다. 표정 돌아온 것 같아. 어휴. 본인 시선 회피 중. 아이고 아이고. 형제들끼리 제가 우려했던 어떤 하악질의 어떤 경연장. 가르는 거려. 어머. 어떻게 범위 그런 기본을 추루루 살짝 달려볼까요? 그럴까요? 제 것도 저도 준비했는데. 아이고. 원래 저거 뜯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긴장했어. 안 먹어요? 쟤는 어디 가도 먹고 살 것 같아. 오늘 하나 배우네요, 시즈에게.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제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손님 모셨으니까 지금 하트 그리고 있는데
얼른 먹여보죠. 네. 얘들아! 시즈! 준아, 맛있는 거 먹어. 시즈! 범아! 역시 본인은. 오, 그래! 하트 다 내 거야? 오! 아, 저 고양이들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하네. 모모!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모모라는 애가 회쭈국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회쭈의 대장인데. 지금, 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누나. 회쭈가 지금. 긴장하는구나. 야, 회쭈. 야, 이거 아주 볼만하네. 회쭈랑 모모랑 지금 한판 붙으려고 지금 튀어나가서 놓고 직전. 혜주야. 피피랑 밥 먹자. 혜주 우리 밥 먹어. 피피랑 밥 먹자. 혜주 싫어? 혜주 지금 딱딱해. 딱딱해. 몸이 딱딱해. 맘마? 한번 했어요? 하악했어요. 까불지 좀 범이야, 말아라. 너랑 잘 맞다. 근데 아까 이게 그렇게 긴장감 조정되다 끝낸 거예요?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겠다. 잘하셨다 그래. 그래. 잘하신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남북으로 갈린 듯한. 그치? 하지 마. 그럼 안 돼. 네. 먹자. 엄마? 우리 모모도 가서 먹어볼까? 엄마 먹어보자, 분명. 그래. 비켜주세요. 아, 괜찮아. 어떻게 애들 퇴근 시켜야겠는데요? 퇴근 시켜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걸로. 오늘의 베스트 하악은 범인가요? 호랑이 범. 하악질 담당은 바로 나. 본이야, 다 먹었어? 너 어디 가니? 야, 본이야, 이거 바니 가방. 이거 바니 가방이죠. 바니 냄새를 보니가 많이 맡아서 이제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인사해보시게 나, 서희. 어머니! 아, 서희? 소자, 이렇게 컸습니다. 아이고, 아들. 아들. 엄마 젖을 먹을 시즌에 젖을 안 먹고 딴 데로 넘어가가지고 아, 사료를... 젖 다 먹고 왔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상하다는 얘기가 어때요? 근데 이렇게 좀 냄새를 좀 더 맡게 해주면은 알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흔해 씨는 어때요? 그때 향기가 이미 다 너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뭐 묻힌다고 하죠? 페로몬이나 이런 그런 냄새가 고양이는 생각보다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빨리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아하. 야, 여기 이제 내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할 얘기가 없는 정도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본인은 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냈던 걸까요? 본인은 어렸을 때 엄마와 일찍 헤어졌대요. 고양이는 1년 동안 함께 살아야 가족을 기억하는데요. 본인은 같이 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엄마와 형, 동생들을 몰라본 거예요. 게다가 가족들에겐 서로를 알아보는 페로몬 냄새도 안 나고요. 결국 본인은 전부 다 처음 본 고양이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리가! 하고 화낸 거래요. 지금 본인에게 가족은 네 마리의 누나들과 엄마 고양이인 유리 언니뿐이랍니다. 아, 선생님, 예,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구나.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아시다시피 모계사예요. 엄마가 중심이 되는 사이고, 아이를 양육하면 애들을 독립시켜요. 빈디시 독립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4개월 때, 그 기간이 4개월이나 5개월 되면은 이제 암컷이나 수컷에 나가거든요. 3개월은 약간 약해. 엄마하고의 관계가 짧고, 근데 이제 유대감 있죠. 아까 말한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형제가 알아보려면 1년 정도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유대감을 갖고 살려면 1년. 엄마하고의 관계를 좀 더 만들고 좀 이렇게 인지를 하려면 한 4개월 정도 이상,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만나더라도 조금은
알아볼 가능성 높지만 현재까지 알아본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아들과 인사합시다. 엄마, 저 이렇게 잘 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엄마, 내 목소리 좋죠? 이거. 아이, 왜 끝까지 하악질해? 저는 근데 반이도 하악질을 못하는 성격은 아닌데. 안 해요? 하악질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일단. 그게 좀 신기했어. 찡했어요, 되게. 뭔가 얘네는 못 알아볼 거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안타깝고 좀 나 보게 해줬으니까. 네. 아니, 언니 이러봐. 하나, 둘. 반이야,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